죄입니까? 아니, 난 이렇게 못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엄마. 호야, 네가 죽어줘야겠구나. 사람들은 내가 그리 말할 거라 생각하겠지요. 청룡 세자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소자, 그리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허나 이 불길 속에 소자가 있습니다. 어마어마께선 정녕 제가 이 불길 속에서 살아남길 원하시는지요. 세자, 어서 나가시랍니다. 놓아라. 어서 나가세요. 정녕 날 아들을 죽인 초다해무지 괴물로 만들 생각이십니까? 죽어서 세자를 살 수 있다. 난 기꺼이 죽을 것입니다. 그게 엄입니다. 뭐 하느냐? 어서 세자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자. 어머! 오지 마세요, 아들. 제발 이 암의 속에서 빠져나가세요. 어머! 나가셔야 합니다. 놓아라. 나가셔야 한다고요. 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까야 한다.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아니라고! 내 딸을 위해 난 너와 함께 무사히 나가야 한다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니까! 어마마마. 세자, 괜찮으신 겁니까? 정녕 무사하신 겁니까? 예. 소자의 불효를 용서치 마십시오. 소자가 감히 어마마마의 진심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이 어미의 진심을 마음껏 시험하세요. 어미를 의심해야만 하는 마음의 고통에서 세자가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어미는 오늘 그 불길 속에서 기꺼이 한 줌의 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마마마. 이제 이 어미의 진심을 알아보신 겁니까? 나으리!
아버지냐? 곧 오실 거야. 많이 놀랬지? 아까 본 건 머릿속에서 몽땅 지워버리는 거다. 나쁜 기억은 말이야, 눈 칠끈 감고 코 막고 쓴 탕약처럼 꿀꺽 삼켜버리는 거야. 그래야 랑이 건강에도 좋거든. 그럴 수 있지? 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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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겁도 없이 너 혼자 와, 혼자 오기를. 어디 봐, 괜찮아? 괜찮은 거야? 내 연은이 언니들은 다 못생겼다면서. 응? 내가? 할아버지한테 혼나지 말고 예쁜 은희 언니 있으면 세상 가가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그랬잖아. 은희 언니들이 하나같이 너무 못생겨서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다고 그래. 랑아, 직감 가고 싶지? 어이, 어이, 물렀거라, 물동아, 물렀거라. 우리 딸 건강하게, 어이, 어이, 물동아. 받으시죠. 랑이가 가져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호래비 냄새 풀풀 풍기는 거 싫다고요. 뭔 호래비 냄새가 난다고? 납니다. 모르셨습니까? 그것도 아주 풀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아, 그 아무한테나 침 맞으면 안 되는 아이인데. 그래, 침은 잘 놓은 건가? 나으리야말로 랑이 치료 제대로 하고나 계신 겁니까? 괜히 섣불리 손대지 마시고 어인 언니께 맡기십시오. 저 상태로 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시원해, 시원해. 뒷간 갔다 왔어? 네, 대걸 뒷간도 무섭고 냄새 지독하게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그래? 언니, 나 언니 보러 거래 또 와도 돼요? 야, 딸. 그럼 대신 약 잘 먹고 침 잘 맞고 또 쓸어줘. 그럼 안 돼? 알았지? 랑이한테 최선이 뭔지 잘 생각해 보시지요. 아버지 다시 가자. 아니, 이건. 고모가 아버지가 이거 없으면 허전할 거래. 우리 어머니도 저은이 언니처럼 고왔어? 아, 곱다마다. 몸도 마음도 얼마나 예쁘고 고왔는데. 이 아버지가 첫눈에 반했는걸. 그럼 우리 어머니 품도 저은이 언니 품처럼 따뜻했겠네. 따뜻하다마다. 랑. 이만 썩 물러가세요. 다시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마, 어찌 소신에게 이러시는지요. 이 아우는 그저 마마 걱정이 한다름에 달려온 곳이온데. 강상궁, 부재중감을 밖으로 매시지 않고 뭐하는 게...